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3월 18일 목요일 방송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장 초반에 좀 강세 보이다가 조금 흔들리면서 마무리됐는데요. 그래도 0.61% 코스피 상승, 코스닥 0.64%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 거의 들어왔다 보면 되겠죠. 코스닥 15 매도, 이거는 뭐 매도 축에도 속하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외국인이 현선물 거의 매수에 들어오다시피 하면서 탄탄하게 다져놨습니다. 이제 20일도 돌파하면서 이제 추가 상승 나온다면 전고점 우리 신고가 갱신하지 않을까, 그렇게 며칠 전부터 그런 느낌이 온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전일 미국에서 FOMC에서 기존의 통화정책 그대로 유지, 그다음 제로금리, 그리고 테이퍼링과 같은 채권 매입 축소 없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상당히 강하게 상승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자,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들어온 거 상당히 양호한 부분이고, 연기금이 장 중반까지 해도 플러스였거든요. 역시나 매도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좀 아쉽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오늘은 포트폴리오 전일 비덴트 방송에서 언급해서 같이 매수했다는 분도 계신데, 비덴트가 1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 조금 밀렸습니다만, 최근에 또 비트코인을 미국의 유수 기관들이 같이 이제 펀드도 조성하겠다, 그렇게 모건스탠리에서 펀드 3개 설정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뉴스도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더 강세를,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1인당 1,400달러를 지급하잖아요. 그 시점에서 예전에 보니까, 예전에도 지급했을 때를 보니까 비트코인 거래가 좀 늘었다 그럽니다. 비트코인은 저도 아직까지 크게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합니다만 휴일도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또 그쪽으로 자금이 또 몰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비덴트 일단 한번 차익 실현하고, 그와 동종 업계인 우리 기술 투자가 상한가 임금 베팅 넣는 것을 보고요, 팔아먹었던 거 다시 또 일부 매수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님 어서 오시고요. 자, 호중이도 어서 오고. 자, 진정한 닥터K의 구독자네요. 딱 알람 수신하면서 바로 들어오네, 그죠? 자, 비덴트 수익입니다. 비덴트 현대위아도 일부 차익 실현했습니다. 시장 좀 흔들리니까 좀 끊어야 되겠죠. 비덴트 한 7% 정도 수익입니다. 비덴트. 자, 장중에 닥터K가 오일 매매하듯이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말고요, 팔아먹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추가로 갈 것 같아서 전량 매도했던 부분 다음에 다시 일부 물량을 또 추가를 했거든요. 재매수죠, 그러니까. 자, 그 부분도 과연 성공을 할 것인지 한번 잘 지켜보시면 되고요.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양호하게 시장 조금만 받쳐주면 손가락 빨지 않는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 더 정명이라도 하듯이 오늘도 양호한 포트폴리오 흐름이었습니다. 자, 아침에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럼 니는 좀 하냐 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자, 16년승을 지금 현재 이어나가고 있다. 자, 닥터K도 트레이드니까요. 자, 16번 지금 패가 한 번도 없습니다. 조회 한번 눌러볼까요? 패가 한 번도 없습니다. 31,000달러 정도 수익 내고 있다 라는 부분도 여러분들께 한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시미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10년물 국채금리 1.7을 넘었다 그러는데, 자, 현재 미국 선물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부분들 미국 본장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오늘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오늘 밤에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열심이님은 상당히 그죠? 박식한 것 같아. 그죠? 열심이님도 실력이 좀 있으신 것 같으니까 닥터케이 팀으로 오세요. 한 달에 50만 원 아까워하지 말고요. 방송 충분히 봤을 테니까 그 값어치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명히 도움 될 겁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도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강세를 보였던 섹터가 또 하나 자동차 섹터입니다. 현대차, 기아차를 어저께 외국인 집계상으로 기아차가 사 들어가는 것도 확인이 좀 됐었고, 기아차가 좀더 낫죠. 그래서 뭘 편입했다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렸고, 현대위아 그죠? 오늘 4% 이상 한5% 가까이도 갔었는데 시장이 좀 주춤거리니까 5.8% 갔었죠. 절반 차익 실현. 그죠? 추가로 더 가면 뭐 베리 굿. 조금 주춤하면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는 그러한 전략 구상하면 될 테죠.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20일을 그리고 60일을 올라탔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아도 여기만 깨지 않으면 추가로 강하게 갈 수도 있는 이제 충분한 또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 요거 보니까 피보나치 조정대를 한번 적용시켜 보고 싶은 생각이 탁 드네요. 지금 하는 거거든요. 대략 보니까 한 절반도 여기 마지막 마디에 딱 하니까 절반 정도 딱 조정받았죠. 그럼 좋다 안 좋다? 호중이 좋다 안 좋다? 와, 오늘도 또 퀄리티 있는 방송 나중에 열심히 봐야지 이런 생각 들지. 자, 382에서 한번 멈췄고요. 50% 구간까지 밀렸는데 50%까지 해서 조정받고 난 다음에 돌아선다면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 더 있습니다. 가장 좋기로는요, 여기 382. 이거 똑똑 떨어지는 거 보면요, 신기하거든요, 피보나치. 자, 어디서 그러면 스톱했을 때 가장 좋았다? 그렇습니다. 여기 38.2 구간, 여기서 딱 스톱했잖아요. 이렇게 올라탔으면 가장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 어디다? 50% 구간 정도에서도 스톱했으니,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 고점 부위에서, 여기 이름 고점 부위에서, 조정을 가볍게 받고 강하게 치고 간다면, 추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다 이거죠. 더 밀리는 618까지 밀리면 좋지 않은 겁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거까지 또 알차게 오늘 또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슈는 네이버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솔직히 말하면 어저께 청산해 버렸거든요. 근데 후회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거 청산하고 뭐 비덴트도 들어가고 뭐 했으니까 별 무리 없어요. 그죠? 근데 어저께 왜 청산했다? 시장 막 흔들거리니까 아침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지,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지. FOMC에서 그냥 파월 형이 그냥 별말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이거 밑으로 꼬꾸라지면 이거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올라간 거에 대한 부분 개의치 말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올라갔다 한들 주식을 50% 갖고 있고 현금을 50% 갖고 있고 이러면 아쉽지. 주식을 230% 갖고 있었습니다. 신용까지 썼으니까. 그리고 130%로 넘어왔거든요, 신용까지. 그러면 뭐더 올라갔다 한들 신용 내 돈도 안 들이고 적당히 먹고 나왔으니까 억울할 거 없죠. 하지만 네이버가 자 쿠팡이 그 정도 됐으니까 네이버 저평가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5%대 상당히 강하게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양호, 네이버 양호입니다. 그러면 손가락 빨고 있으면 되지 않겠죠. 카카오를 잽싸게 또 사들어갔습니다. 카카오. 자, 그래서 카카오도 뭐 네이버가 가는데 못갈 이유 없겠죠. 같이 키 맞추기 양상으로 신고가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디 인근? 20일 인근 매수. 그죠? 내일 잘 가는지 또 지켜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오늘 또핫 이슈는 SK 바이오사이언스겠죠. 따상 기록했습니다. 16만 9천원. 자, 따상. 자, 그리고 조금 시원찮은 섹터는 그동안 강세 보였던 효성그룹 애들이 조금 고점 부위에서 흔들흔들 하니까 효성, 그죠?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효성중공업, 그리고
효성 TNC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 오늘 좀 주춤하니까 덩달아 효성도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 주춤할 때를 틈타서 일단 충분히 물량을 좀 확보했다. 자, 밑에 그죠? 자회사들이 강하게 갔는데 뭐 여기 한 상단까지는 가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만 밀리지 않으면 적당한 흐름으로 이제 좀 있으면 또 실적 시즌 곧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어느 정도 효성은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섹터가 연일 강세 보이다가 오늘 조금 주춤하고 있죠. 자, 이게 포맷이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 막 제가 헷갈려요. 여기 있군요. 한참 찾았어. 자, 5G 섹터가 스트레이트로 좀 강하게 올라왔고 오늘 조금 주춤하고 있는 비교적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5G 섹터는 어디? 자, 이 서진 시스템을 한번 관심 있게 보자. 기관 내고 싹쓸이 막 들어오거든요. 올라타고 눌려주는 그 상황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딱 기다리면 돼요. 못 기다려서 그렇지. 딱 기다리면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의류 개통 오늘 조금 조정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필라도 좀 빠졌고요.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분과 네이버 지분 이렇게 교환한다 그럽니다. 자, FNF도 상당히 강하게 올랐는데 오늘 조금 주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도 시원찮습니다. 지금 박스권일 거다. 현재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시원찮습니다. 셀트리온 힘들어졌다고 두달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아직까지 못 올라가네요. 그렇다면 셀트리온은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어디로 터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가 향방이 결정되는데 일로 올라와도 여기 위에 뭐 있다? 내 머리 위에 그죠? 상당히 무거운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 밑으로 깨지면 어떻게 된다? 더 쳐져요. 23만원권까지 쳐질 수 있으니까 28만원대 반드시 사수하는지 여부 챙겨봐라. 그리고 또 하나, 종근당이 항체 치료제 승인 실패해버렸습니다. 전일은 상당히 강하게 25% 가까이 가다가 16%로 마감했는데 오늘 뭡니까? 20% 빠졌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꼭대기 산 사람은 도대체 몇 퍼센트가 빠지는 겁니까? 그죠? 하루 만에 30% 빠지는 거거든요. 맞죠? 자, 그래서 바이오주 여러분들 장중에 우리 팀원들하고는 그렇게 이야기도 좀 했는데 닥터K는 바이오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너무 급등락이 심해요.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뉴스 하나 그죠? 잘못 나와 버리면 그냥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가는 게 바이오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할 때한 면만 보지 말고 날라가는 이한 면만 보지 말고 이렇게 급락해버리는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여러분들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 여러분들 염두에 둬야 돼요. 염두에. 가지고 계신 분은 심정이 어떨까 싶네요. 그죠? 야, 진아, 아직까지 굿나잇 하기는 좀 못하잖아. 응? 5시 45분밖에 안 됐는데, 굿 이브닝 이렇게 맞겠지. 오랜만이다. 자, 같이 투자님은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자, 닥터K는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도 합니다만, 종목 접근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요. 그죠? 재밌는 이야기 한마디만 하자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죠? 맨 처음 투자할 때는 코스닥도 안 했어요. 왜? 코스닥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줄 알아요? 해외 선물합니다. 해외 선물. 그러고 보면 지나고 보면 참 웃기는데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또 코스닥은 좀 주의가 필요해요. 퇴출될 수 있는 기업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 접근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꽁이도 어서 오고. K
KDM? KD캠. 단가 남겨주십시오. 언제 샀는가 하고. KD캠. 저 욕을 한마디 좀 할게요. 어떤 새끼가 뭐하냐? 이렇게 댓글 남겨놨더라고요. 저는 좀 터프합니다. 저한테 공격하면요. 따따블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댓글 좀 남겨줬어요. 범은 모르냐? 이렇게. 아이고. 그죠? 그렇게 딴지 걸고 싶은가? 13,500원.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3,500원 잘 샀어요. 그러면 이거 가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조금이라도 던져야 될 것 같았다. 아니다. 그냥 더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았다. 한번 본인이 한번 남겨봐요. 야, 13,500원이면 진짜 끝내주기 잘 샀어요. 매수 포인트는 좋습니다. 그것을 물을 탔는지 아니면 한 번에, 그러니까 적절한 상황에서 물타기 말고 적절한 상황에서 분할 매수했다. 1번. 아니야. 저기 꼭대기 사가지고 조금 내려올 때 물타가지고 13,500원 만들었다. 2번. 1번이면 베리 굿입니다. 병단이다. 신세계. KD캠. 그리고 신세계. 자, 일단 매수 단가 좋아요. 눌림목이다 생각했다 했으니 여기 인근에서 샀는가 가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팔아야죠. 일부. 왜? 여기서 아래꼬리 달고 그냥 크게 밀렸던 자리죠. 여기 가니까 덩달아 빠지죠. 여기가 강력한 저항입니다. 16,600원은 강력한 저항. 그리고 끌어당기는 듯 했으나 또 밀려. 그죠? 그러면 내일 만약에 밑으로 처지죠. 일부 물량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오늘 차익 실현 일부 들어갔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면 남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푹 처져버리면 위에서 못 던진 게 아쉬워지면서 그냥 먹은 거 다 토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4% 정도 이 고점 부위에서 밀렸다면 작게 밀린 게 아니잖아요. 여기 전고점을 너무 간과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좀 처지면 15,000원 못 지키면 상당히 큰 비중으로 차익 실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강하게 말아 올리면 16,300원 여기 이상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더 강하게 갈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한 저항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갔다가 또 아래꼬리 윗꼬리 달면 또 일부 차익 실현, 밀리는 강도에 따라서 차익 실현의 강도도 비중도 거의 맞춰서 하시라 그렇게 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눈이 좀 나빠요. 불타기? 불타기 하지 마요. 안정적인 종목은 아닙니다. 본인이 보시기에 안정적인 것 같아요. 너무 급등 나가잖아요. 이러면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거래량도 별로 없어요. 이거 봐봐. 15,000짜리인데 거래 뭐 말랐네요.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컨트롤 잘 하시기를 저는 권유 드릴게요.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진이가 신세계. 249,000원. 어디까지 들고 갈까? 249,000원이니까 20일 안 무너지면 형도 샀거든 이거. 어저께 오늘. 뭐 적당하잖아. 20일 안 깨면 계속 홀딩. 그리고 30만원. 강하게 넘어가는지 여부. 볼린지 밴드 상단은 일단 저항 역할을 할 거니까 여기 전고점 30만원까지 일단 홀딩. 홀딩할 때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빵 치고 가면 던질 이유 1도 없고 외국인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서 이제 벗어나면 신세계 그죠? 아주 양호하게 갈 수 있으니까 면세점 여행 오고 하면 면세점 더 활성화 될 테고 적당히 더 들고 가시라. 30만 인근을 일단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보고 샀다 팔았다 되면 30만원에서 좀 밀린다 싶으면 조금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20일 인근까지 밀리면 팔았던 거 다시 반등 시도할 때 재매수, 30만원 넘어가면 베리 굿. 그리고 조금 더 길게 한번 보자면
30만 원 일단 좀 강력한 저항권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30만 원 여기 앞전에 크게 무너졌던 데거든. 여기 31만 5천원, 그리고 여기는 33만 3천원. 여기 정도 저항을 길게 끌고 갈 때, 생각하면 되고, 30만 원 먼저 돌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목표가 32만 원. 목표가 32만 원 정도 뭐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는, 만약에 30만 넘어가죠. 상당히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그리고 현재 이 급변하는 시장에 상당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 신세계 그룹이, 용진이 형이, 그지? 나한테는 형 아닌데 돈 많으면 형이죠. 형, 용진이 형이 아주 친숙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오늘 네이버에서 보니까, 그죠? 뭐, 술 한잔 했는데, 용진이 형,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나왔던데, 그죠? 상당히 권위적인 자세가 아니고, 상당히 친숙한 그런 마케팅 하고 있고, 이마트 신세계 네이버와 협업, 지분 교환. 자, 그리고 벌써부터 슥닷컴, 롯데온, 보다 훨씬 빨리 먼저 그렇게 시도하고 있고, 그래서 훨씬 주가가 더 좋은 겁니다. 신세계 상당히 조금 긴 텀으로 가져가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달 전에 미용실에 가서 아침에 또 이야기했는데, 신세계 사 보세요. 신세계 다음에 머리 손질하러 올때 한번 봅시다. 다음에 가면 공짜로 좀 해주려나? 얼마가 올라갔어? 얼마가? 그죠? 상당히, 왜 괜찮을 수 있다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기를 목표치 딱 잡아버리면 장난 아닌 거거든. 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잡을 수 있습니다. 23만원과 30만원 아닙니까? 여기 7만원 정도에 올라갈 여력이 있다니까, 37만원도 갈수 있다고. 당장은 아니지만, 37만원. 야, 상당히 퀄리티 있지 않나요? 근데 뭐 하냐 하면 되겠습니까? 37만 똑 떨어지네. 37만 원. 그죠? 길게 가면 37만 원갈수 있어요. 응? 이렇게 자세하게 구독자를 위해서 설명해 주는데 뭐 하냐 하면 되겠냐고. 응? 이런 거 신기하지 않나요? 딱딱 떨어지는 거 신기해요. 이거 신기합니다. 신세계 목표치까지. 자, 한 가지 더 질문. KD캠 아직도 매집 중이다 생각한다. 일단 스타일이 저의 스타일에 준했을 때는, 그죠? 이거를 매집 중이라고 생각을 하긴 좀 그렇거든요. 솔직히 뭐 하는 회사인지를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차트 보이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대략 여기도 보면 12,000원과 14,000원 아닙니까? 2,000원 올랐어요. 대략 여기를 잡아도 되겠고, 여기 해도 되겠고. 큰 차이 없으니까. 여기서 2,000원 더 하면 16,400원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16,600원에서 크게 밀리네. 목표치 왔어요. 그러니까 단기 목표치. 어머나, 그죠? 이거 뭐 끼워 맞추기입니까? 끼워 맞추기예요? 이만큼 딱 폭만큼 간다가 목표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샀으면 여기서 좀 던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굳이 이렇게 안 꺼도 제 눈에는 어느 정도 보이니까, 그 보이는 건 둘째고, 아무리 더 사고 싶으면, 아니, 여기서 던졌다가 좀 내려오면 도사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도사하면 되잖아요. 올라가면 어떡할까 싶어서 그래요? 올라가면, 여기서 던졌다가 더 올라가면 다안 던졌기 때문에 남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밀리면 단가 더 주고라도 사놓으면 된다니까요. 그게 진정한 선수들의 매매입니다. 그게 진정한 선수들의 매매예요. 선수들은 여기서 팔아먹었다고 여기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사놓습니다. 여기서 내 매수 단가가 예를 들면 여기 정도였는데 여기서 팔아먹었잖아요. 여기서도 사놓는다니까. 사놓는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팔아먹습니다. 뭐다? 마진. 그냥 중간 마진 먹는 겁니다. 이해가 된다.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예의야. 그죠? 사실 말이 좋아서 뭐 투자고, 그죠? 뭐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중간 마진 먹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죽을 때까지 계속 투자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적절하게 차익 실현하고 나올 거잖아요. 그 타이밍을 조금 빠르게 가져가느냐, 조금 길게 가져가느냐, 이 차이지. 여러분들 하나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제가 절대로 말장난 아니에요. 뭔가 하면 내가 샀던 가격이 여기인데 여기서 못 사놓는 게 태반이에요. 내가 13,000원대 샀다가 조금 먹었는데 14,000원에 못 사놓는다니까요. 왜? 아유, 그때 괜히 팔았네. 그때 안 팔아야 되는데, 13,000원대 사고 있었는데, 아유, 가져갔으면 16,000원이야. 아유, 괜히 팔아가지고 이야기만 생각하고 있지. 여기 14,000원 인근 돌파할 때못사 들어간다니까, 대체적으로. 그거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제 쫓아가는 줄 알아요? 13,000원에 샀던 거, 14,000원 인근에서 팔아먹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많이 간다 하면서 16,000원에 삽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깨집니다. 그리고 깨진다고요. 야, 이 동안 계속 생각하거든. 아무래도 이 회사가 좋은 회사 맞아. 아유, 내가 진짜 너무 짧게 던졌어. 아유, 맞아 하면서 여기 꼭대기가 결국 삽니다. 그런 경우 없나요? 사고 나니까 박살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아유, 원래 좋은 회사니까 중장기 이러면서 물려가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허다합니다.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 바로 측근이 삼성전자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죠? 6만 원에 팔았어요, 삼성전자. 언제 다시 산줄 알아요? 언제? 93,000원에 다시 샀습니다. 좀 물어나 보지, 그죠? 6만 원에 던질 자리가 아니고 살 자리인데 6만 원에 덜렁 던지고 여기 딱 샀습니다. 3,000원 올라가고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죠? 만원 넘게 빠졌잖아요. 10% 넘게 빠졌잖아요. 그죠? 시장이 그렇게, 뭐, 여기서는 조금 흔들린 구간이긴 합니다만, 이런 우를 범한다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다행히 올라가면 다행인데, 안 올라가면 밑으로 질질질 싸면서 계속 지지부진하면, 시간만 가잖아, 시간만. 그러니까요, 잘하는 사람 여후 보고 던지는 자리인데 사 들어간다니까,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돈이 열심히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요, 배달의 민족 보면 요렇게 가던데,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송금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님은 땡큐 하면서 줍줍하고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안 보실 거니까, 좀더 까보도록 할게요. 중장기 하면 다될것 같아요. 아침에 리바이벌인데 6년째 들고 있는 거 본전 안 옵니다. 뭐 들고 있는가 하면요, 6년째 들고 있는데 본전 안 온다니까. 한미약품 들고 있거든요. 6년 들고 있는데 중장기 하면 되겠죠? 되게 뭐 개뿔이 뭐가 돼요? 반토막 났는데 반토막. 6년 동안 꼬라박고 있다니까요. 중장기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죠?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을 가지고 조금 광분을 하는 게, 뭐 중장기 해가지고 하면 된다 하는데, 아니, 중장기는 안 파는 게 중장기입니까?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 파는 게 중장기냐고요. 안 파는 게. 여기에서 중장기 해가지고 박살 몇년 동안 났습니까? 그죠? 여기 40만 원 인근에서 중장기로 하면 된다며요. 지금 얼마입니까?
10만 빠졌어요. 마음 편합니까? 25% 빠졌어요. 왜? 좀 흔들리면 던져가고 조금 다시 지지권이다 싶으면 다시 사놓고 다시 또 여기 고점 부위다 싶은데 흔들리면 또 좀 끊어가고 중장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들고 가는 게 중장기예요? 전혀 안 팔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중장기 투자인지. 중장기는 내가 완전 이 종목을 다 털기까지는 아주 긴 기간,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면 뭐 1, 2년이든 들고 가는 것을 전략적으로 취하되 중간중간에 좀 저항권이다 싶으면 좀 차익 실현하고 다시 차익 실현했던 물량을 지지권이다 싶을 때 다시 좀 사놓고 그렇게 운용을 해나가야죠. 그냥 방치해 놓는 게 중장기냐 라고 다시 한번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셀트리온 주주들이 싫어하죠. 저 싫어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말이 진정 도움이 되는지 한번 잘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팔지 마 하는 사람이 맞는지. 제가 셀트리온 거의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여기 39만원에 던지라 그랬거든요. 여기 다시 사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도 36만 7천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한 번도 사라 소리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당분간 사라 소리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의견 잘 들었으면 얼마나 세이브냐 라고 자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말씀들 나누다 보니까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좀 커졌습니다만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인데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마감 방송이니까 너무 길게 하면 또 다른 분들 조회를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한번 끊고요. 30분 했네요. 그래도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은 알람 들으면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야간 방송 가능하면 할 겁니다. 가능하면 자 17연승을 향해서 고고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추천 영상 올려 드릴 테니까 공부 반드시 한번 해보시고 댓글 남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